안녕하세요, 매직페이커 니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술을 가장 잘하는 10대 마술사들을 저희가 전국에서 박박 긁어모았습니다. 10대 팀 나와주세요.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 14살 마술사 이기석, 10대를 대표하는 스테이지 마술사 유건우, 하나의 기술을 극한까지 갈고 닦았다 컬의 1인자 이인호. 마술사분들은 어떤 상대와 대결을 하는지 아예 모르고 오셨어요, 그죠? 대결 상대는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방송이니까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이실 것 같아서. 김준표 여사님? 자, 그럼 상대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처음 보고 어떠셨어요? 준표 형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마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를 수가 없죠. 그냥 오늘 스테이지, 동전, 클로즈업 이렇게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그냥 대표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각 분야를. 난 놀랐고 어렵겠구나. 이길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동전 마술을 대표하는 23년 차 동전 마술사 김치, 클래식 스테이지 마술의 정점 김현수, 멘탈 마술의 대가 마술사들의 마술사 류. 이 중 승리할 팀에게 주어지는 것은 과연 뭘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대결의 심사를 위해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30대 여성분들, 그리고 10살 정하인입니다. 10대 소녀까지 쇼폼에 익숙한 요즘 트렌드에서 10대와 40대 마술사들 중 누가 승리할까요? 이길 자신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10대 마술이 먹힐까? 아니, 10대가 너무 어려워. 저 16, 너무 좋아. 큰일 나네. 10대 마술사 대 40대 마술사 대결 룰입니다. 동전 마술, 스테이지 마술, 클로즈업 마술 세 종목에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대결을 펼친다. 심사위원은 마술을 보는 도중 언제라도 X를 누를 수 있으며, 세 명이 모두 X를 누르면 해당 마술사는 바로 마술을 멈추고 패배가 확정된다. 마술사의 마술이 끝나면 X를 누른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남은 심사위원끼리 투표를 진행하여 투표수에 따라 해당 라운드의 승자를 정한다.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10대일지 40대일지 대결을 보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대결은 코인 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마술 보여드릴 10대 마술사 이기석입니다. 에이스 4장을 준비했는데요. 4장만 빼왔어요. 근데 제 마술에서는 이 카드 앞면 그림이 방해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들을 잡아가지고 호갱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백지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콜라 한 잔 따라 왔거든요. 내 콜라를 휘놓으시기만 하면 동전으로 바뀝니다. 우와. 솔직히 진짜로 믿으시진 않잖아요. 그냥 원래 동전이고 원래 백지인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여러분들이 저를 믿게 만드는 마술입니다. 10대 신사위원분이 좀 불안했죠. X를 누르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가 이 카드랑 동전 준비했는데 일반적인 500원짜리거든요 만져봐주시고요 카드도 만져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또 솔직히 아, 이 친구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좀 많이 떨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마술 보여드리면 저거 나도 마술 도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마술 도구도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네 장의 카드와 네 장의 동전 가지고. 아, 진짜 곤란한데 이건 약속입니다. 잡아보세요. 각 모서리에 이런 식으로 카드를 하나씩 덮어놓도록 할게요. 조금씩 덮어놓도록 할게요. 덮어놓고 제가 할 거는 동전 하나씩 하나씩 이동시키는 거예요. 동전이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걸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보세요. 여기 500원짜리 학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학이 보이진 않지만 날아가서 이동합니다. 보세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동시켜주기만 하면 보이게 된다. 그렇죠? 마지막 한 개만 이동하면 되거든요. 마지막 동선입니다. 아직은 있습니다. 의심. 의심. 잡아서 보내주기만 하면 없어져. 그러면 지금 모든 동선이 이동했다면 여기 몇 개 동선이 모여야 되죠? 네 개. 근데 마술이 제가 거꾸로 돌아가는 마술이라고 했죠? 다시 원래대로?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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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맨 처음에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백지지만 원래는 에이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모양들 여기 빼놨다고 했어요. 이 모양들을 여러분들 잡아서
만들어주면 하면 에이스. 우와. 나와야 되고요. 이게 원래는 켜야 한다고 했죠? 켜놓으시고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전들은 마실 수 있나요? 진짜 콜라가요? 네, 진짜 마실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인가요? 진짜. 신기하네. 와, 진짜 인정. 와. 제가 생업에 마술도 하지만 초등학생 학생들 마술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초등학생한테 졌다. 아,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잖아. 예, 안녕하세요. 마술사김씨입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제가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처음 제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내가 벌써 40대? 중년? 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언제나 젊은 친구들과 마술 하다 보니까 한 23년을 마술이 너무 좋아서 마술하고 살았... 그래서 제가 정한 컨셉은 라떼 말이야. 라떼 말이야. 라는 컨셉입니다, 여러분. 김치가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시작할 때 1패다. 라는 라떼 말이야. 어릴 때 초하나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약 3분 동안 김치 마술사님은 아무런 마술도 하지 않고 멘트만 이어가셨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공유했던 내용을 모아 한 23년이 되니까 마술사 김치가 됐어요. 드디어 나온 첫 번째 마술. 심사위원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대 심사위원의 반응을 보니 이대로면 위험합니다. 시작하고 20초 만에 느꼈습니다. 표정부터 제가 뭔가 잘못됐구나. 여기 보시면 앞면 뒷면에 그림이 그려있는데 앞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재밌는 현상이 신호를 좀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호를 좀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하다 보면 여러분 잡았다 비비면 사라지죠.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반대편에서 나타나겠죠. 근데 하다 보면 실력이 늘기도 해요. 네,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듯이 동전도 늘어나면서 마술이지. 신어주면 넘어오겠죠.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 누르까마다 계속 고민 중인데요. 10대 특기 심사위원께서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기 하나 더 필요하니까 제가 잡아서 동전 하나를 만들어낼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르크 마개 하나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40대 마술사님 루즈했고 그리고 좀 올드했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동전 하나 둘 셋 네 개의 동전 하나 둘 네 개의 동전 하나 둘 솔직히 말하면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왜 X가 나왔지라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코르크 마개 밑에 동전이 다시 제가 코르크 마개를 이쪽 손에 잘 주고요. 이렇게 실리콘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 잡으면 동전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전이 되고요. 코르크 마개에 있던 동전은 사라지는 실린더코인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를 주고 동전을 만들어냈던 김치처럼 비벼서 큰 동전까지 만들어내는 마술사 김치는 80살까지 마술하겠습니다. 이상 마술사 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나 어제 밤새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너 얼굴 빨개지네. 저 얼굴 빨개졌어. 마술보다는 설명이 좀 더 많았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X가 나왔을 때 제가 준비했던 멘트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더 있었나요, 원래? 예. 네. 먼저 심사평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아서 좀 지루했어요. 말이 많아서 지루했어요? 네. 너무 재미있게 잘 봤는데 살짝 올드한 감이 있지 않았나. 노력하신 게 되게 잘 느껴졌다라고 해야 되나?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40대 선생님은 초반에 초딩 친구한테 좀 말리신 기분이 들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10대 마술사 평가해주세요. 마지막 내 카드에 그림이 나오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역시 어린 마술사라 그런지 되게 색다르고 MG스러움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카드랑 동전 활용하는 것도 보였다고 할까요? 되게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여기 사전에 여기 스튜디오 와서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어색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마술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 욕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 2, 1! 10대 마술사! 와! 이기서! 첫 번째 라운드는 10대 마술사가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고요.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동전 마술의 레전드라고 불리시는 분을 이겼으니까 앞으로 마술을 해야 할 열정 같은 게 있습니다. 이번 대결은 스테이지 매직입니다. 10대 먼저 시작해주세요. 어때 보였나요, 심사위원들이? 하면서도 좀 불안했던,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어린 친구들은 한 소재가 아닌 다양한 그리고 변화되는 것들을 추구하는데 X를 누를까 말까 고민했던 마술사가 있어요? 두 번째 10대요. 뭔가 처음부터 긴장감이 보였어요. 그럼 왜 결국 안 눌렀어요? 카드가 뒤에 날라와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자 이번에는 이어지는 40대 마술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트릭이 진짜 거의 안 보이는 느낌이었어서 진짜 멋있다. 음악이 좀 졸렸어요. 한 이유는 그 칸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26년 동안 그 해오던 마술인데도 처음에 X가 먼저 딱 10대 아 하면서 약간 긴장이 오긴 오더라고. 이거 진짜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 이번 심사 10대 심사 평 부탁드립니다. 반복이 안 되고 그냥 새로운 것만 나오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마술이랑 노래가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 화려한 무대가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나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10대 심사 평 부탁드립니다. 계속 똑같은 것만 나와서 지루했어요. 여유롭고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서
진짜 되게 신기하게 잘 봤습니다. 확실히 그 경력이 느껴지는 카드 펼치시고 할 때 멋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공개 시간 있겠습니다. 우리 10대 심사위원분께서는 그냥 10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김현수 마술 아슬아슬한데? 2패가 확정 나면 세 번째는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냐?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3, 2, 1! 심사위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100만원의 주인공이 10대 팀이 될 수도 있고 40대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상금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가족 외식하거나 제 마술 렉처 사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일단 이겨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모양이 뭐였는지 말해주세요. 손 잠깐만 주실래요? 손 위에다 바클럽을 올려두고 이 상태에서 손 안 될 거예요. 내 눈앞에서 트릭이 진짜 안 보이는데 바뀌는 건 정말 신기해요. 자, 그럼 이 100만원의 주인공은 3, 2, 1! 박빙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